어, 안 쓰면 신박한 과학 탐구 보고서. 자 이거는 그 과학 대회 준비하는 친구들. 그렇죠? 한국 과학 창의력 대회라고 있어요. 어, 6월쯤 진행되는데 이거 어, 준비하는 교재가 없고 그 탐구 보고서 쓰는 가이드해줄 수 있는 교재들이 없다 보니까 도서도 많지 않아서 그리고 어, 실질적인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, 어, 예시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, 어, 아이들이 어려워 하는데,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, 출판사와 열띤 토론에 의해서 만든, 어, 자, 기획된 도서입니다. 교재입니다 자, 알쌤의 신박한 과학 탐구 보고서, 가정생활편 1편입니다. 자, 주제마다 도입. 왜 그럴까요? 한번 알아보아요. 오, 생활 속에 주, 이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, 자, 정전기. 자, 정전기로 인해서 어, 이제 기분이 약간 나빠질 수 있는데 그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, 어, 그거를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개념을 좀 정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실험을 진행합니다. 과학자야 돼요. 실험해 볼까? 정정이가 생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왜 생기는지 자, 실험을 어, 집에서 가볍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어, 쉽게 할수 있는 어, 실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, 머리카락을 문지른 빨대에 어, 종이 조각이 잘 붙는 부분들 자, 그래서 결과 쓰고 결론으로 가설을 판단해 보고 더 알아보기 형태로 진행하고요. 자, 이 실험을 하나 하고, 좀 다르게 실험해봐요. 자, 이젠 정전기로 비눗방울을 움직여 보는 거죠. 그래서 정전기에, 어, 어떻게 하면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할지를 비교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두번 진행을 하고, 자, 그리고 탐구보고서를 작성해보자. 세 번째 실험으로 이제 정전기로 숟가락을 밀어내, 움직이게.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내요, 숟가락을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. 자, 융합탐구. 그래서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자더 알아보기, 더 연구하고 싶은 점을 좀 풍성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는 어,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평가하기 형태로 구성할 예정이고요. 자 이렇게 어, 각 주제마다 실험 3 가지씩 진행하면서 구성했는데 이런 형태가 과학 대회 형태입니다. 과학 대회가 실험을 한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, 이어서 두개두 음, 아,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관된 실험으로 구성했고. 어,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할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원래 이게 안쌤의 신박한 과학사전 1권이죠. 1권 주제와 맞물려서, 자, 2번부터 10권, 어, 1강까지는 이미 강의가 진행됐으니까, 한번 강의를 보시면, 아, 이렇게 진행되는구나,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, 초등학년과 중등의 교과 연계도 다 되어 있으니까, 지금 오늘 4학년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, 예, 4학년 학생들이 보면 좋을 듯 합니다. 내년에 어, 5학년이 되면 어, 한국과학창의력대회나뭐 과학탐구실험대회 이런 것들 어, 지원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전람회 준비해도 도움이 될, 됩니까? 어, 같이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.